안녕하세요. 여기는 예산역입니다. 여기서 택시를 타고 예산 상설시장으로 갈 겁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기사님, 저희 예산 상설시장 갈 거고요. 가는 동안에 가는 길 이거 좀 찍어도 될까요? 가는 길 이렇게. 택시로 5분 걸린답니다. 예산에 숙박할 만한 곳이 그 예산역 있는 쪽 말고 또 다른 쪽에 있어요? 다른 쪽에도 있죠. 어디 어디 있어요? 저기 자자 호텔이요. 자자 호텔? 여기네. 택시비는 4,700원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여기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핫한 예산 상설시장 방홈입니다.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이자 예산이 고향인 백종원님이 투자와 협력을 한 곳으로 전통시장계의 혁신적인 장소입니다. 한 달 만에 벌써 1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픈 준비 중입니다. 시간은 현재 10시 10분 조금 넘었어요. 네. 여기가 보시면 불멍 양조장인데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선봉이신 분은 오시면 국사 공장. 어서 와요. 근데 약간 기한 같은가 봐. 자꾸 이런 걸 한다. 여기는 조금 늦게 열 것 같은데 사과라 만든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아, 나 여기 봤어. 여기가 맛있대. 꽈리고추 닭볶음이 제일 맛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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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직 안 하는 것 같아. 지포 두 개에 한치 하나도 돼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지포 두 개에 한치 하나. 최근에 사람들 많이 다녀봤어요.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방송이란 방송은 다 나오고 신문이란 신문은 다 나왔어. 처음에 한겨레 신문서부터 서울신문, 국민, 중앙, 조선, 신문사, 방송국은 SBS, YTN, MBC 방송국도 KBS도 일요일 날 나온대야. 9시 뉴스에 내가 뉴스에 나와. 좋은 걸로 나가잖아. 아유, 내가 참 영광이야. 백 대표님이 그럼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된다고. 그러면은 바꿔라. 그랬던 거예요. 바꿔라. 예, 우리 컨셉으로 바꿔서 하면은 장사 잘 되면은 뭐 저기 뭐 반도 탈락하실 정도로 농담으로 하셨는데 그 백 대표님 장사 소환이 맞았어요. 이거 잘라서 나는 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찢으면 되고 그것만 잘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넣으면 됩니다. 네네네. 가격 그냥 같은 대로 넣으면 돼요. 이거 만 원이면 진짜 싸다. 사장님 맛있네요. 동글지 중에 먹게. 고마워요. 국내산 돼지고기인데 엄청 저렴하다. 어? 토시살이 없어. 오늘 토시살이 없어요. 포장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는데 포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가신 거죠? 네네네. 예산 사과즙이 들어있어 상큼 달콤하답니다. 맛만 보자. 술깨비? 이름 따라간다. 술만 주구장창 먹는다.
공깃밥을 추가할까? 파절이를 추가할까? 파절이. 나무 젓가락이 있나 모르겠네. 있어. 아, 네. 기다리는 사람들 타고 왔거든요. 40분 후에 오세요. 40분 후에. 지금 보시면 삼겹살도 맛있는 부분이에요. 고기하고 비계하고 이렇게 적당히 섞여 있고. 오늘하고 지금. 오늘하고. 맛있는 냄새 납니다. 사과 향이 꽤 진한데 부드러워요. 맛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맛이 이런 고기류하고 궁합을 생각한 것 같아요. 좀 가볍게 청량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맛이 좋네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편육 느낌도 조금 있고요. 구운 고기 느낌도 있고 쫄깃쫄깃하면서 돼지 껍데기 구운 느낌도 좀 있어요. 파절이가 양념이 잘 돼 있어요. 육점도 잡아주고 입맛도 좀 살려주고. 2인이 오시면은 파절이 하나 추가하셔갖고 같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절이가 맛이. 이건 뒷고기인데 기름이 짝짝 나오니까 소리랑 잘 어울린다. 기름이 팡팡 터집니다. 돼지고기 맞아 이거? 오. 대창이나 이런 것처럼 없었고 채소도 버섯도 다 싱싱해요. 새우젓이 어울리지.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편육 같네. 빅고기 중에 유난히 편육 맛이 많이 나는 게 있다. 아저씨 이런 거 먹어봐. 애플 스위치 애플 스노우라떼. 예산 사과 100% 일조량이 좋고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부는 곳에서 생산한 사과하지 않을까. 들어가면서 먹어. 응? 들어가면서 먹어. 들어가면서 먹어? 어차피 저기 갈 거 아니야? 영화관 가볼까? 국수를 여기서 말리고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좋아요. 여기는 처음 와봐. 백종원 거리. 벌써 다 팔렸다네. 대단해 이거. 근데 지금 안 하는데? 미러 유. 미러 유. 이렇게 많이 나왔어. 저희 나무 지금 떡두부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인기 많은 줄 알았어요. 요거는 얼마씩이에요? 저 떡국은 2,500원씩이에요. 아니 뭐가 들어요? 아 소세지가 들고 그 위에 이제 치즈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핫도그를 떡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만 저희... 남았다. 네네 이거밖에 없네요. 요거 두 개. 두개 드릴까요? 이 맛이 이 예쁘게 생긴 애들 다. 오전에 오셔야 돼요. 하는 11시쯤이요. 지금 몇 시야? 아 4시, 4시 조금 넘었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뭐 먹어야 되지? 아 바베큐를 가보자. 바베큐를. 아 양조장. 출발.
금호 바베큐 아니면 구부통이다. 뭐가 땡기십니까? 금호. 금호? 아니야. 거기서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아, 여기서. 네, 떨기도 싶어요. 네, 감당해서 마셔요. 자리 맡아놓기 잘. 크다, 여기서 봐도. 서고 있다.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메뉴는 딱 하나만 있어. 괜찮아. 저걸로 오나? 너. 소스 썼다는데 냄새로는 많이 모르겠어요. 전순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간은 좀 약하게 돼 있고 맛있네요. 맛있어요. 소스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달콤새콤한 칠리 소스 같은데 잘 어울려요. 여기도 예산 사과가 좀 들어간 것 같고 여기도 얼마 들어간 것 같아요. 아삭하고 고소한 맛이 또 추가되는데 괜찮아요. 자기 담백해갖고 소금이랑도 잘 어울려요.